뱅가드 인퍼널 셀레스철이라는 이제 새 종족이 있는데 원래 컴까기 한번 해보는 게 국룰. 야 뭐야? 에? 본진이 움직인다! 잠깐만. 잠깐만. 내 줄 알았어.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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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플레이 방법 배우기. 아 본진이 움직이는 거에서 갑자기 내 줄 알았어. 뭐야? 이러면서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 친구 잠깐만. 다 원격이야? 그냥 보내면 딸깍이만 끝임? 야 이거 엄청 바쁜 게임이겠네. 제대로 하려면은 딱 봐도 느껴지는데요? 이거 본진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거 차력쇼가 필요한 게임인데? 이게 얘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큐비 따다 찍고 또 떠나. 오케이 게임 다 배웠습니다. 마! 허접들이 빨리 와라. 처음임? 내가 죽여줌. 맞으면 배우는 거예요 이 게임은. 저 컴퓨터 상대로 이겼거든요. 처음 안 되네. 야 너 처음 안 되네. 어떻게 이 문나발씨 확장을 알아? 어? 이거 처음 하는 사람 알 수가 없어. 이 사 있구나. 안 돼. 아니 이게 뭐냐고. 야 쟤 첫판 아니야. 첫판 했는데 저럴 수가 없어. 나는 컴퓨터를 일단 한판 했다고. 너 진짜 첫판이라고? 내가 한거 봤잖아. 프로들 하는 거 보니까 저거만 뽑는다고? 사있구나. 이번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데? 일단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진짜 트리플 S임. 스타보다 인터페이스가 압도적으로 아 이게 어디서든 유닛 훈련을 할 수 있구나. 오호 내가 이걸 클릭하고 있는데 전투 유닛을 여기서 W 구조 RTS 중에서 거의 가장 좋은 게 이제 단축키는 좀 복잡하지만 AOM4 전체 병력 지정 건물도 종류별로 지정 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좋은 편인데 이거는 키보드 왼쪽으로 다 딸깍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RTS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인터페이스가 좋을수록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이제 RTS를 좀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게임은 좀 가면 갈수록 좀 인간 차력소 많이 나올 것 같다. 딱 그런 느낌?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 고점이 보여. 아 잘하는 사람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거. 게임 스피드는요 TTK가 그러니까 유닛을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약간 스타랑 워크 사이에요. 이게 스타2에 좀 약간 아쉬운 점. 오! 하고 다 죽어 있잖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교전이 인구수가 한 70이 2초에 녹아. 그 부분을 좀 완화한 것 같다. 그리고 유닛마다 업그레이드와 특색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좀 지금 이 정도 플레이 타임으로는 평가하기가 그러네요. 이게 잘 몰라서 저도. 근데 일단 공업 방업이 없어요. 공업 방업이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공방업이 없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뉴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업타이밍 이게 고수 싸움으로 가면 또 이제 막 1, 1업 타이밍에 칼같이 가고 막 2업 타이밍에 딱 칼같이 자기가 딱 업 유리할 때 싸워주고 딱 빡센 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줄었으니까. 종족화 밸런스는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요. 저 지금 이 게임 한 8판? 한 10판 했나요? 다 합쳐서 10판 했나? 그리고 종족마다 또 이게 특색이 이것저것 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 캐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이거는 지금 막 멀티도 다르고 막 뭐 어쨌든 막 좀 달라. 이게 완전 그 프로토스 포지션인 이 셀레스티얼이랑 이 테란 포지션인 뱅가드 포지션이랑 완전 다른 게임. 빌드 구성이 좀 더 완전 다른 게임. 궁극적으로 4종족 만든다고 했다고요? 와 4종족은 진짜 빡셀 텐데. 어쨌든 현재 언제 게임이 완성될지 모르겠는데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보이거든요. 제가 뭐 광고라서 최대한 좋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약간 아직은 뭐 사운드나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누렸는데 몇몇 유닛들이 좀 멍청한 약간 이 스타 개보 드라곤 따라가는지 클릭했는데 약간 멍청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근데 RTS는 그 되게 빠르게 개선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 근데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은 정말 역대급 같고, 나도 맡겨서 못 간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유닛들은 다 가는데 걔만 못 가더라. 아 그래요? 아 기갑 유닛은 못 지나가요 그 숲을? 아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알못이구나. 아 나무를 부셔야 돼. 그건 내가 알못이었어.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네. 이게 얼리 액세스로 나와가지고, 제가 보통 이런 게임이 나오면은 빠르게 뭐 대회 같은 거를 열어보는데, 이게 또 얼리 액세스니까 또 이미 대회도 열고 있어요. 아주 열정이 엄청나구만. 근데 확실히 일단 포텐이 있어. 애초에 이제 그 개발자들이 스타워크 이런 거를 한번 맡았던 사람들이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베타 때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뭐 보긴 봤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뭐 보기에는 전혀 몰라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해보자라고 저한테 이제 베타 키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완전 클베 때는 제 워크도 이제 클베를 해봤었는데, 완전 클베 때는 어차피 나오면 다 완전 다른 게임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했었습니다. 일단은 얼리 액세스긴 하지만 일단 출시는 한 거잖아요. 워크 클베요? 워크 클베 완전 그냥 개판이었어요. 궁극기를 5레벨 찍는데 로템 기준 가운데 사냥하면 5레벨 찍히거든요. 그럼 리치로 5레벨 찍은 다음에 데스 앤 디케이 상대 본진 날리면 그냥 끝났으면 게임. 그냥 핑신 게임이었어. 초창기 때 장난 아니었어. 나중에 선녀가 된 거지. 확장팩 나오고 좀 패치 많이 하고. 그래도 RTS는 완성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이야 원래. 수많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밸런스 패치 되고 모드 개선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스톤 게이트도 지켜볼 지금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다.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완성됐고, 일단 인터페이스는 완벽해.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RTS가 인터페이스가 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진짜 이거는 여기서 더 할 게 없어. 다른 거 부분만 개선되면은 충분히 지금 RTS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점이 개높아 보인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니까 뭐 크립도 잘 안 잡고 막 그러는데, 분명 이제 그게 있을 거거든요. 이 유닛 몇 마리면은 어떤 크립을 잡을 수 있고, 이 타이밍에 어떤 크립을 잡을 수 있고, 딱 그 견적이 이제 나중에 빌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필드 크립 잡아가지고 돈 번 다음에 그걸로 멀티 조금이라도 빨리 땡기고,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기 때문에 RTS는. 그러고 보면 이제 아 이거 좀 고점이 높아 보인다. 고수로 갈수록 이게 빡세겠다. 딱 그런 느낌? 기대가 됩니다. 스톤게이트 이런 제가 원래 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광고를 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게임의 발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